여러분, 조선시대 사극이나 영화를 보면은 왕이 궁궐 안에 계실 때에 궁궐 바깥에 백기가 올라가 있는 모습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. 왕이 부재 시에는 그 백기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그 궁궐 바깥에 겉으로 드러난 그 백기의 표시를 보고 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. 얼마 전 저는 두 교황이라는 영화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거기서도 교황을 선정할 때에 바티칸 성당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면 부결이 됐다라는 뜻이었고 흰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면 드디어 교황이 결정이 됐습니다라는 신호였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바깥에서 막 그 굴뚝의 연기를 보고 환호를 막 부르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면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외부적인 표시나 모습이 있습니다.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숨길 수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고 단번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?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.